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와이프는 승무원하다가 저는 외국계 기업 잘 다니다가 둘다 퇴사하고 캐나다 이민 갔다가 다시 여기민해서 한국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거기가 저게 이제 빵빵해지니까 지금은 자는 거 아니니까 빼도 돼. 빼고 있어. 잘 떼라고 사준 거야, 엄마가. 엄마 너네 것만 사 이제. 어? 엄마 거안사 하나도. 옆에서 내 커피를 한 잔만 마셔야지. 분명히 이거를 여사가 애들한테 킨더조이는 애들 줄 거야 안줄 거야? 기다리는 거야? 부화할 때까지? 킨더를 누가 부화시켜? 저 아래서 뭐가 나올 거 같아. 그러면 차라리 저거 초콜릿 안 먹일 거면 장난감이라도 그냥 주든가.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 없는 이만 못해. 그걸 알고나 얘기해 진짜. 저 알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냥 버려 그러면. 무슨 뭐 부화? 아니 본인이 먹어. 아, 저 참. 이거는 스키틀즈. 이거 스키틀즈는. 여기 설마 눈높이가 안 맞아서 못 보는 거야? 베스트 비포가 22년 2월 24일이니까 이미 지났네. 지금 23년인데 아 거꾸로 읽었구나. 난독증이었네. 맨 뒤에 게 년이네 년. 그러면은 24년 2월 22일 얘는 또 거꾸로 써져요. 참 신기하네. 이거 엄마가 아까 낮에 너네 학교 가 있을 때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거야. 그거 아니야? 맛이 있어 없어 지현이? 아까 굿 이렇게 했잖아 엄마한테. 어묵볶음 만들고 오이지 오이 무침이야 애들 오이지 두부 전에다가 계란 두부국에다가 안 매운 거안 매운 거야. 어묵 손님 찾게 위에 전화 입 벌려줘. 어묵 손님 들어봐요. 어묵 손님이야. 다 뭐 잡아먹어버렸어 나한테. 와 재원이가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자. 반찬 진짜 골고루 먹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재원이 선물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아까? 일단 타타부지는 구데구데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하지. 진짜? 응. 안 줄 수도 있었는데. 한 번만 하고 두 번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밥 제대로 안 먹고 편식하고 이러면 왔어? 아유. 애들 어딨어? 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완전히 세뢰했어 내가 무슨? 아니 바람인데 겨드랑이를 말려준다고. 태양이, 채원이 먼저 데려다 주고 오늘 지금 애들한테는 서프라이즈로 해놓은 상태고 오늘 좀 놀러 갈 거예요. 이따가 애들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희여사랑 좀 준비할 거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옛날에 캐나다에서 이제 희여사가 요리를 엄청 많이 했죠. 옛날 거의 평소 안 하던 요리 캐나다에서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막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캐나다에서 구했던 치킨 스톡을 넣었었거든요. 캐나다 마트에서 샀던. 그래서 이거를 쿠팡에서 샀대요. 치킨 스톡. 이거 엄마가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가고 애들은 저번에 이제 고기를 그냥 구워서 줬더니 잘 안 먹더라고요. 아직 고기 맛을 모른다니까. 우리는 고기 맛을 알아? 난 좋아해. 없으세요? 웬만한 거는 그냥 미리 희여사가 쿠팡으로 주문했어요. 다 이런 것들 싸게 좀 최저가로 해서 다 됐지.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딱 사봐. 왜? 아 빨리 안 드셨어. 출발 큐 하는 거 원래 딱 큐. 큐. 아, 뜨거워 하는 거, 깜빡한 거. 몰라. 어? 몰라. 왠지 깜빡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됐어, 빨리 와. 5,000원 할인. 쓸 수 있지 않아? 롯데 건데, 롯데마트인데 되지 않아? 어, 될 것 같은데? 좋았어. 천원이면 요새 밥 한 끼야. 아, 이 조용한 마트 너무 좋아. 되게 조용하네? 그래, 애들이 없어서 좋아. 이야, 이 평일에 오는 마트의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주말에 막 그 북적북적 될 때 그 마트 있잖아. 그래, 난 매일매일이 북적북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북적북적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근데 젊었을 때는 북적북적한 데를 일부러 찾아다녔었는데, 나이가 막 좀 들면서는 이제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은 이제 북적북적한 데 조금 약간 싫은 것 같아. 애들도 치이고, 우리도 치여. 그냥 여기서 끌고 가면 되지.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밑에 있을 거라고, 카트가. 근데 내려가다 없으면 다시 본인이 올라와. 있대니까. 아,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항상 A라는 플랜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B, C, D, E 그거 다 나중에 그런 다른 일의 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저 봐봐. 저기 있잖아. 그래, 있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거 없는 걸 대비해야지. 확신이 있단 말이야, 확신. 있잖아. 아니,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어, 그래, 있네. 하고 있어. 약간 멋쩍어 하고 그게 먼저야. 지금 화낼 게 아니라. 아니. 야, 이거 되게 양파절이는 소스에 다 있다, 야. 굳이 안 만들었어도 됐는데.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요. 많은 카트 중에서 골라도. 운전 경력 내가 15년이 됐는데 지금 이거 카트 하나 운전을 내가 못하게 지금. 본인이 운전 경력이 15년밖에 안 됐어? 25살 때부터 탔으니까 지금 40이니까 15년 된 거지. 음주 경력 15년 됐어. 20년이구나 음주 경력. 근데 10살 때부터 마셨냐 무슨? 아 나랑 나이가 다르구나. 잠깐만 나 같은 마흔이라고 생각했어. 맨날 썸네일에다가 40대 부부라고 쓰니까 미안해. 마누라 나이를 막 매겨 그냥. 전적으로 나는 허시의 선택에 맡길게. 와인은 내 와인은 잘 몰라. 뭐 저번에 산 건 맛있었어 그래서? 저번에 거 너무 맛이 없었어. 그래놓고 나한테 뭐 전적으로 고르래. 어, 소주나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오늘의 여행 컨셉은 완전 가성비야. 이런 거 먹을까? 와인처럼? 뭐야? 복분자. 오늘 또 일을 저지르려고 복분자를 그렇게 또. 무슨 일을 저질러? 집에 있는 오뚜기 밥 안 가져왔지. 그 한 박스를 사놓고서 꺼낼 때 그대로 베란다에 뒀어? 어? 내가 캐리어 위에 올려놨었어 그거를. 그럼 오빠가 캐리어를 베란다에서 꺼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베란다에 있지. 한 박스를 사놓고도 안 가져와가지고 난 저 밥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상한 카트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몰라 진짜. 다리가 아파 다리가. 채나 이러면 쿠팡으로 다 샀고 점심을 못 먹었다 야 우리가 결국에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안 먹어도 되긴 하지만. 커피 마셔도 돼. 아 박스 포장 안 해가지고 왔다. 어떡해. 여기 박스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할까? 그냥? 이거 부서졌다 이거. 부서졌다고? 그거 밥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만 조명빨 받았네. 자 여기 조명빨. Forking? 뭐? Forking? Forking. 그래 얘기하자. Forking도 아니고 욕이잖아 그거는. Forking이라고. 아, 난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 아 그래? 물려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돼. 애들이랑 이따 물놀이해야 돼서. 아까 빵이라도 하나 주워 올 거 그냥. 그 피자빵 있잖아. 저거 지금 먹어. 아니 애들 건 애들로 주려고 산 건데 그걸 줘. 애들 거 뺏어 먹는 못된 아비네. 먹어 빨리. 아, 먹어. 치즈 있는데 먹으려고 나보고 빵만 먹으라는 거지 아니. 지금. 와 이렇게 그 성의를 이렇게 매도를 하나? 뭘 매도를 해? 나는 치즈가 먹고 싶어. 아, 내가 먹겠어 여기. 엄마 빨리 온 거 같아? 아빠 퇴근할 거야. 아빠는 회사 가야지. 응?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 보고 싶었어? 보니까 아주. 좋아? 그래? 아빠도 아유, 너무 좋아. 아주 예쁘게 그냥. 채영 왔어? 채영이까지 픽업 완료. 너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빨리 출근해야지. 이 노래 제목이 우희거든? 이 노래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위 우위 이 여기. 잘못 찾은 우위. 이거 다 우위 우위. 근데 우위가 이 우위라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 이게 경사가 경사가 어마어마한데? 채영이 어떤가 여기 오는 줄 알았나? 아니 처음부터 계속 우리 집이 아닌데 계속 어디론가 계속 가는데 이상하다. 근데 알았어 원래. 뭘 알아? 여기 신발 신고 가도 돼? 어. 와 진짜 좋은데다. 좋지. 어 대박인데? 좋지? 엄마 여기 저번에. 이야. 채원, 전투모를 너무 내려 쓴 거 아니에요? 그건 말년병장 그 군기 빠진 병장이고. 어, 잘 어울리는데 너네. 자, 무엇보다 이게 대박이었어. 에어드레스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삼성 거. 뭐지?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석. 이건 아니고 약간 이 대리석이 씌워진 거. 캠핑존에 있어서 의자가 이렇게 되게.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홀딩 도어로 돼 있고 이 안에도 다 있지만 여기 밖에도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다가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 안으로 가져가도 되고 너무 좋네 이게. 이 사진으로 보는 거로는 잽이 안 돼. 그냥 실제로 봐야지 훨씬 예뻐요 이게. 야경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와 여기 그 그늘막이 제대로 깔려 있네. 엄마 여기 완전 그냥 누워서 놀라고 자리 잡는데. 야야 엄마한테 쏘지 말라고. 아이 너무 영감탱이가 진짜. 봐봐 저 봐봐 되게 좋아하잖아. 저 사악한 얼굴 좀 봐봐. 저 봐봐 저 사악한 저
저 표정, 저 엄마가 아빠 놀릴 때 하는 표정 똑같잖아, 쟤. 요거 수영장은 120m. 아, 120cm. 뭐, 심해요? 어, 심해. 불이 제대로다, 야. 이번 여기다.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먹어. 여기다. 야, 되게 맛있는데? 되게 우와. 쿠팡에서 산 거지. 아니, 지금 내가 육순해가지고 한 거. 맛은 안 나지, 너가. 맛은 안 나지, 맛있어. 육수가 기가 막힐걸? 이거 여기는 보통 보면은 양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토마호크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크고 두껍고. 크고 두꺼운 거 이런 거 아니면 버섯 같은 거 올려놔서 구워 드시더라고요. 이게 전체 판이 다 고기판이라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구워도 이거예요. 이 꼬다리를 떼야 돼. 아빠 먹어봐 이렇게. 응. 일로 와봐. 어? 와봐. 나 주라고? 응. 못 먹는 거 안 넣었어. 못 먹는 게 여기 어디 있어? 가져오지도 않았어. 아빠 쟤 좀 봐. 오늘 지금 흥은 제가 다 가져갔어. 내가. 잠이 오기 시작했어. 다들 잠에 들 시간이 없어서. 오빠 9시엔 재우자. 지금 몇 시야? 8시 반? 어. 응. 영혼의 춤이야 저거. 등산 탈춤 하고 있어. 불지. 미안해. 뭐하냐 저거. 와, 저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엄청 이쁘구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저거 정리하고 들어갈 거야. 쳐다보고 있어. 5시 50분쯤 일어나서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네. 5시 50분에 일어나서 배고파 하다니.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수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재밌게 캠핑에다 돈 쓰고 놀러온 가족의 최반은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요. 네? 어제 엊그제 재밌게 놀았잖아요.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 엄마 조금만 고생이에요. 이야, yeah, 빨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부대원, 영창 가고 싶어? 중대장님 오십니다. 부대 차렷. 부대 차렷! 아, 중대장님 절로 갔다. 자, 해쳐. 중대장님 오십니다. 부대 차렷. 부대 차렷! 뭐해, 빨리 왜? 중서! 중대장님 모자 좀 똑바로 쓰시지 말입니다. 중대장님. 중대장님 지금 개고 있잖아 지금. 중대장님 오늘 외출하십니까? 저기 저 뽕이 두 개면은 중2 정도 돼요. 중2. 똑바로 접습니다. 똑바로. 여기는 군대입니다. 각이 생명입니다. 각이. 중대장님 오십니다. 부대장님. 부대! 흐릇! 중대장님끼리 헛들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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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놀러 갔다 온 거야. 훈련병! 흔들 피지 마요, 그거. 중대장님, 훈화. 부대 차례! 독일에서는 말씀하십시오. 독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그렇대. 각자의 와서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아. 돈도 없고 밥도 없어. 아이들도? 어. 아이들이 할 수준에 할 수 있는 집안일. 어. 예를 들어 봐. 분리수거 할 수 있잖아. 어. 분리수거 갖다 버려라가 아니잖아. 어. 하다못해 네 팬티 찾아서 개 켜서 네 서랍에도 할 수 있어. 어. 얘도 충분히 그렇지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 어. 그런 집안일을 나눠서 하지 않아도 밥도 없고 용돈도 없어. 하물며 그럼 한 살은? 그러니까 한 살은 아니지. 그럼 하물며 하물며 41살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야. 한마디로 밥값을 안 하면 밥은 없다. 개켜 중대장님 말씀 끝. 부대 차렷. 중대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총! 승! 아빠의 고장이 뭐야? 어? 개구리 아니지? 야! 개 다 섞어놨어 이거. 다 자석이라 다 붙는데 서로. 진짜 아 나 환장하네 진짜. 다 개켰잖아. 여기 지금 다 개킨 거잖아. 어? 내가 다 가까이 가지 마. 내가 다 개켰어. 독일 가서 살고 싶다. 야, 그만 집어넣어 이 수로에다가. 어? 또랑에다 다 집어넣어. 대피하겠어. 수건을 들고 대피하겠어. 학교도 있는데 아빠. 응.
다음에 내리냐? 여기 갈 건데 여기 동선 식당. 파차 있다. 이것도 있다 야. 이거 요새 유명하던데 행복은 간장밥. 엄청 많은데? 메뉴가 되게 많네. 샐러드도 있고 누들류도 있고 스페셜 있고 뭐 이렇게 많아 라이스랑. 동남아 같아 날씨가. 아니 되게 선선하고 되게 딱 좋은데? 그러니까 더워지기 전에 동남아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호텔 가려는 거 아니야? 갈 생각도 없는데 혼자 걱정하지 말. 걱정하지 말라고. 갈 생각도 없고 긴장하는 것 같아서. 뭘 긴장? 지도를 안 보고 이렇게 지도를 막 지도를 안 보았는데 내 감은 틀리지 않아? 이 정도쯤 가면 있을 것 같아. 저번에도 그래서 돈가스 집은 내가 찾아왔는데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를 스스로를 믿는 건 좋은데 자만은 좋지가 않아. 본인은 저기 있잖아. 믿음 대비 자만이 너무 커. 오늘 마수거리야 오늘? 우리? 뭐 먹을 건데? 우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손님들 막 뒤따라서 들어오는데 뭐 먹을 건데? 골라봐. 치즈갈비찜이 베스트야. 난 그냥 노멀한 게 먹고 싶어. 아니 이게 매운 거라서 치즈랑 먹으면 같이 좋을 것 같아. 왜 물어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흰 옷 입고 오셨어. 본인은 까만 거 입고 왔네? 어 나는 까만 거. 내가 아까 메뉴 얘기해 줬었잖아. 그래. 이거 알았어? 뭐? 아 그 색깔이 변하는 거? 이게 뜨거워지잖아? 이게 없어져. 시원하면 다시 생겨. 아 시원하면 생긴다고? 응 되게 시원하면 생기고. 아 이건 알았어 그러면? 뭐? 여기? 위에도 그러는 거? 위에가 그런다고? 어 두 개 다. 위에 아니야? 내가 다 바본 줄 알아 봐. 분명 뇌에 어딘가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저거 따를 때 제일 행복해. 아 그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누가 좋아하지 말래. 그냥 나는 행복하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저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그게? 비아냥이지. 내가 이제 똑같이 이제 본인 게임할 때 내가 해줄 거야. 봐봐.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야. 게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래 같이 많이 하고 같이 많이 먹고 게임 많이 하고 게임 중독자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냥 서로 윈윈 하자고. 자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자. 알았어? 내가 밥 시간이 돼서 그런지. 아 이게 딱 이때니까 항상 그랬어. 항상 기운. 기운? 행복한 기운. 본인의 기운은 다 했어. 기운이 있다고 그 끌어들이는 기운. 캐나다 갔다 온 거 다 빨렸어 없어. 이거를 주먹밥처럼 만들어줄까 아니면 그냥 비벼만 줄까?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뭐 이 정도 뜨거운 거야 뭐 남자가. 남자가 그러면서 왜 표정이 왜 그래? 펴서 식혀. 따뜻하게 먹어. 뭐. 만든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근데? 앞으로도 더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둘 중 하나 누군가 분명히 단명할 거야. 그게 그치 이게. 아니? 아 당면이 들어있네. 당면이. 단명할 것 같아. 우리 매밀전 사장님은 간장에 찍어 먹으라 했는데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얘네를 싸서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졌어.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막걸리 가게야. 아, 맥주 놔둬 놓고 어? 맥주 앞에 놓고서 막걸리 얘기하면은 맥주가 상관없는 거. 얘는 인격차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근데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걸 꼭 시켜야 되겠네. 종로에 유명한 사주쟁이 아저씨가 나보고 절대 비행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 절대로. 어디 옛날 거기 명동 갔을 때 아니야? 본인 만나기 전이야. 도대체 몇 번을 사주를 본 거야? 난 그때 당시에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일이 맞나? 오죽하면 엄마랑도 엄마가 알아봐줘서 엄마 그런 거 안 가는데 갔었겠어. 여기 근데 서양도 알고 그랬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